제가 사실 네. 친구의 네. 여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좀 복잡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세훈입니다. 네. 아, 전 서울시장이었고 네. 국회의원도 잠깐 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원래 직업 변호사시고 네. 국회의원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을 먼저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네. 했고요. 네. 그리고 한 2년 쉬었다가 네. 서울시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쉬면서 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안양대학교 특임교수,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네. 융합대학원이죠. 네. 거기서 최근에 한 3, 4년째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셨었네요. 이제 지난달까지는 네. 월급이 나왔는데 네. 이제 사퇴했죠. 네.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네. 대학교는 어디 졸업하셨어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네. 법학과. 그때가 네. 몇 년도였어요? 제가 7, 9학번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법시험에 붙은 게 1984년이니까 네. 군대를 다녀오시고 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부하시다가? 아, 사법시험 붙고 연수원 졸업하고 네. 그리고 나서 군 법무관으로 네, 3년 근무했죠. 네. 그리고 그러면 대학교로 졸업하신 거는 몇 년도 졸업하신 거죠? 졸업은 83년이겠죠? 아, 바로 그냥 졸업을 하시고 그렇죠. 어제 시험 붙었으니까. 아, 시험은 84년도에 붙었으니까. 시험 84년도에 붙으셨고 네. 그다음에 군대 다녀오시고 네. 그럼 법무관 갔다 오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법무관 갔다 와서 바로 변호사를 개업했죠. 아, 예. 네. 그리고 결혼은 그 전에 했습니다. 언제요? 사법시험 붙자마자. 아, 이제 됐으니까. 제가 사실 네. 친구의 네. 여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아, 정말요? 예, 네. 친구의 여동생인데 좀 복잡해요. 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디스크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1년 선배님이신데 원래 네. 한 학년 주저앉은 거죠. 꿇었다고 하죠, 보통. 꿇었다고. 그래서 앞뒷자리가 됐는데 꿇고 네. 나서도 계속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네. 수업을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씩씩 모아가지고 필기한 걸 갖다 주면서 네. 친해졌죠. 네.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집에 1년 나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연애까지는 안 했고 네. 이제 자주 가는 친구 여동생이었죠. 네. 근데 결국은 같이 또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져서 네. 뭐 과외 비슷한 것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다가 같은 대학을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누가 같은 대학을 들어가요? 저희 집사람이랑.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이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같이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네. 저는 떨어지고 아내는 붙었어요. 저는 아내는 이제 영문과를 들어갔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2차 대학을 했습니다. 네. 후기 대학 네. 떨어지면 들어가는 네. 대학들인데 그때 이제 그게 외국어 대학이 그때 후기 대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대 영어과를 봤는데 또 거기도 떨어지고 네. 이지망으로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다가 네.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네.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입학을 했죠.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커플이 된 거예요. 네. 아, 저 외대 나왔어요? 아, 네. 아, 뭘 전공했어요? 전 일본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주 기억에 남아요. 외대의 그 국제 축제가 있잖아요. 네, 민속 맞아요, 축제. 맞아요. 네, 1년, 그러니까 네. 1학년 때 한번 네.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재미있게 캠퍼스 생활을 했었어요. 각 과들은 자기네 이제 언어에 맞는 국기 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자기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 그러면은 고려대에서 CC로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아주 눈청이 말도 못했죠. 지금은 여학생 수가 네. 많아져서 네. 그게 뭐 다반사인데 그때는 특히 고려대학교는 여학생 수가 적기로 유명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안 되는 여학생 중에 하나를 꿰차고 다니니 네. 얼마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 그때는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학생 수 자체가 네. 본교에 뭐 네. 한 수십 명 정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뭐 좀 몇 미터 일부러 떨어져 다닌다든가 네. 눈치를 되게 볼 수밖에 없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뭐, 그 다음부터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그랬는데. 사람 다 아니까. 예, 처음에 1, 2년 정도는 굉장히 조심했었죠. 그럼 친구분은 뭐 그 연애에 대해서 찬성하셨었나요?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죠. 뭐. 예,
아, 또 친구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남자도 남자가 잘 아니까. 그래서 사업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대학원 이제 2년차 때 합격한 거죠. 대학원 2년차 때 똑같이 고려대 대학원, 그렇죠. 고려대 대학원에서 고대 대학원에서 2년차 때 2학년 때 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총원하신 거예요? 어 솔직히 말해서 사업시험 붙으니까 장모님이 막 서두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대화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 일단 이제 시험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딱 붙으니까 빨리 결혼하자고 연수원 사법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결혼식 하는 게 공부에 집중하기 좋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4세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결혼. 그러면 연애 한 번 하신 거예요? 저는 첫사랑입니다.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은 중학교 때 연애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 평생. 그러면은 오세훈님 입장에서는 연애가 한 번인 거예요? 나는 딱 한 번이죠. 물론 대학 다닐 때 이제 티격태격하고 안 만나고 뭐 또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나가서 뭐 미팅도 한다든가 뭐 해서 뭐 몇 개월 사귀었던 분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심각한 단계까지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다시 또 만나고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는 뭐 한 명밖에 없는 셈이 됐습니다. 억울하게도. 아니 진짜 이게 뭐 남자 입장에서 이게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사법시험 패스하고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상 공평하네요. 굉장히 고소해야 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대학교 생활에서 특별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대학교 때 사실 늘 사법시험의 중압감에 이제 시달렸기 때문에 무슨 뭐 신나게 놀아본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 다니면서 편입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새벽반 학원도 다니고 뭐, 뭐 도서관에서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때 편입시험이 몇십 대 1, 몇백 대 1에 가까웠어요. 그 시험도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 해서 뭐 1년 동안 별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못했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조금 해방감에 2학년 때는 조금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학년 되니까 벌써 친구들이 다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그 분위기에 나 혼자 뭐 놀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여자친구가 교내에 있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뭐 학교 바깥으로 가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제 대학 시절은 썩 그렇게 뭐 공부만 하고 거의 그리고 이제 고시촌도 들어가 봤는데 고시촌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시원이죠.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아 여기는 내가 외로워서 안 되겠다 나한테 잘 안 맞는다 싶어서 학교로 가서 학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제일 친한 친구들이죠. 다 같이 거의 다 시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유일한 제 대학 시절의 추억입니다.